가지고요. 자, 우리 이제 공부 1학년 국가를 맡고 있는 박상우 사원이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를 미리 안 해주셨는데 저는 33기 본과 1학년 노래를 하고 있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되게 오늘 역시 예과 1학년 분들이 신생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주셨는데 네, 반가워요.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오는 관객수의 절반이 저희 동기였는데 뭐 어느새 친구를 많이 떠나보냈네요. 많이 보니까 그동안 의리를 되게 실천하지 못했나봐요. 그럼 오늘 어떻게 요즘 종강 시즌이라 또 되게 일이 많잖아요, 행사가 요즘, 그쵸? 네. 근데 그 와중에 막 향후에나 오늘 뭐 동아리 모임이나 있는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와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혹시? 오, 역시 없어요. 그러죠. 없어서 놀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 첫 곡 길이나 저 되게 아기자기하죠. 실루폰도 등장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스핀트세는 뭐 아까 저랑 정은이가 스핀 뮤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브리팜 프로필을 살펴보면은 2013년 학생 총회 공연에서 라면인 건가로 혜성 것 같은 그런 데뷔를 했고요. 또 어떻게 2014년 이렇게 은퇴 공연을 하게 되었네요. 그 와중에 저희 한번 멤버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희 먼저 멤버 소개를 한번 할게요. 저희 먼저 회장을 맡아주시고 계시는 신경수 형님입니다. 또 저희 뭐냐 드럼을 맡고 계시는 저희 충남이 형. 또 저희 동기죠. 키보드랑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은이랑 세혁입니다. 네,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노래를 맡고 있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뜬금없이 바로 저기 앉아계시는 너와 나 하이파이브 한번 이렇게 돌아가죠. 딱 요 정도로 해가지고 딱 여기 맨 앞줄을 여기까지 모실게요. 일어나가지고 앉아있기보다는 일어서서 공연 보는 게 좋거든요. 딱 요 정도까지. 네, 안녕하세요. 과제 지옥에서 잠시 보컬 정은형입니다. 조별 과제 하나 왔는데 조별 과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한 명이라도 말이 끊기면은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 데서 왔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딱히 막 좋은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저희가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또 좋은 분 한번 준비했습니다. 서서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들어도 되니까 아직 좀 걸려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논란이었고요. 제가 방금까지 학교에서 과제 하다 와가지고 지금 좀 적응이 안 되지만, 근데 적응이 잘 되겠죠. 저는 좀 저의 마지막 노래라서. 다음 저의 마지막 노래는 또한 저번 곡과 마찬가지로 호응 같은 것이 필요 없고 미동도 하지 말고 그냥 귀에다 갖다 때려박는 노래를 또다시 귀에 갖다 때려박아 주시길 바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거기 뭐지? 5번 줄 튜닝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또 음감이 민감해가지고 이런 거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스피닝 한 5년 정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음감은 하니까 혹시 생각 있으면 또 들어와요. 자, 준비 다 됐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곤란하고 아 그리고 오늘 신입생들 보러 온 친구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순서 신입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크스 신입 동방을 반입니다. 오늘 동기분들이 공연 많이 보러 와주셨는데 되게 감사하고 저희 두 달 동안 연습해서 이제 처음으로 관객 앞에 섰는데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먼저 공연 연주하기 앞서서 저희 동기들 스피크스 동기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를 맡고 있는 권영민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를 맡고 있는 김선홍군. 그리고 저희 뒤에 안 보이는데 드럼을 맡고 있는 김혁준군. 그리고 키보드를 맡고 있으면서 기장을 맡고 있는 박재민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여자 동기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승은 양입니다. 저희 두 달 동안 연습도 많이 했고 아직 미흡한 점도 많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연 시작할게요.
형. 첫 곡이 깨는 게 너무 떨렸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울 거예요.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거 얼마 없는데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엽지? 아 지금 무슨 아까 저도